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의 장망성, 즉 장차 망할 성에서 나와 천국을 향해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뒤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그가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건져내 주지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천, 저 천국을 향하여 이 순간부터 달려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4절에 보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그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고통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화가이자 국제장애인센터 설립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10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부상을 입어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온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뒤틀려 굽어진 손가락들, 아무 감각이 없는 내 몸. 그러나 언젠가 내 육체가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는 아름답고 힘있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날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새 몸을 얻으면 재미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많은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았다. 몸으로 당한 고통까지도 깨끗이 씻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몸의 부활을 입고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천국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천국을 찾아 나서는 삶을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천국에 두는 것.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가거나 기웃거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천국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열정과 방향과 발걸음과 모든 은사를 오직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천국을 찾아 나서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